의사스러운 시월 명절의 기쁨을 더해주는 만수대 예술단과 왕재산 예술단의 합동 공연이 8일 수도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대표들이 관록 있는 예술단체들의 합동 공연을 보았습니다. 공연 무대에는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노동당 시대의 미용곡들과 다채로운 무용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이 땅의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고를 일떠세우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미력한 토대를 다져놓은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격전 높이 칭송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을 이끄시어 전업 높은 우리 국가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위상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사 김정은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여러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은 려성 독창과 헌성 합창 인민은 일편 단심이 울려 퍼지어 장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승리의 75성상을 환희로운 예술적 형상으로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